안녕하십니까. 그림책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39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나그네의 선물입니다. 네. 나그네의 선물. 네. 작가는 크리스 반 알스버그이고요. 이거는 옛 이야기 그림책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네. 이 작가는 앞에서 벌써 제가 몇 번이나 소개해 드렸지만, 네, 칼테콘 메달은 주만지와 북극으로 가는 기차로 받으셨고요. 칼테콘 안어는 압돌가사지 정원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외에 뱀의 꿈, 해리스버디과 14가지 미스터리, 자수라, 리버밴드 마을의 이상한 하루, 네, 오늘 준비해 드린 나그네의 선물 등이 있습니다. 내용은요, 베일리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시기에 베일리 씨가 트럭을 타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일리 씨는 남자를 치여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나요? 계절이 딱딱 나눠지면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약간 추워졌나 싶더니 약간 또 따뜻해졌다가 다시 또 추워졌다가 이러면서 이제 계절이 바뀌어 가죠. 그래서 겨울에서 봄이 될 때는 조금 따뜻해졌나? 다시 추워졌다가 또 따뜻해졌나? 이러다가 이제 봄으로 바뀌고 이러죠. 네, 이렇게 어떻게 뚜렷하게 딱 잘라서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나요? 그러면 계절의 특색이 있겠죠. 봄이면 꽃이 피었어요. 뭐 가을이면 단풍이 들었어요.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아, 계절이 지금 여름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겠죠. 봄이구나 하는 것도 알수 있겠죠. 네. 그다음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아나요? 네. 여기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이게 스캐너가 이 아래 부분까지 커버를 못해서 이렇게 잘렸어요. 나그네의 선물입니다. 아, 여기요. 초록색인데요. 초록색의 자연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가 봐요. 네, 그다음 나그네의 선물 약표제지 제목만 나옵니다. 그다음 반권 페이지 속표지. 속표지에 보니까 와, 여기 약간 누렇게 변하고 있죠. 여기는 초록이지만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 계절이 바뀌어 간다. 여름에서 가을로. 베일리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때였습니다. 베일리 씨는 트럭을 몰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열린 창으로 산들산들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쿵 하며 무엇인가 부딪혔습니다. 베일리 씨는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오, 이런, 내가 사슴을 치었나 봐. 그러나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은 사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베일리 씨는 꼼짝 않고 쓰러져 있는 사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혹시 죽은 것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남자는 두려움이 담긴 눈으로 쳐다보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남자는 달아나려고 했지만 휘청하며 다시 쓰러졌습니다. 남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일리 씨는 남자를 부축해 트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베일리 씨는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베일리 씨가 남자를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 베일리 씨 부인은 남자를 응접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혔습니다. 딸 캐디는 방안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남자는 이상한 가죽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캐디는 아빠가 엄마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숲속에서 혼자 숨어 사는 은둔자일 거야. 남자는 베일리 씨가 묻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할줄 모르나 봐. 베일리 씨가 속삭였습니다. 베일리 씨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남자의 심장 소리를 듣고 뼈를 만져보고 눈을 들여다보고 열을 쟀습니다. 의사는 남자가 기억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 뒤쪽에 혹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기억할 겁니다. 의사는 진찰을 마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베일리시 부인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체온계를 놓고 갔기 때문입니다. 오, 그거 버리셔도 됩니다. 고장 났어요. 순이 바닥에부터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 베일리 씨는 나그네에게 깨끗한 옷을 내주었습니다. 나그네는 단추구멍에 단추를 끼우기가 어려운 듯이 보였습니다. 저녁 때 베일리 씨네 가족은 나그네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나그네는 캐디가 수프를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부는 모양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나그네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아이, 추워. 오늘 밤은 문틈에서 바람이 세게 들어오네. 캐디가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캐티는, 자기 방 창문에서 나그네를 지켜보았습니다. 나그네는 마당을 가로질러 토끼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토끼들은 숲속으로 도망치지 않고 나그네가 오는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나그네는 토끼를 잡아 길을 토닥여주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토끼들은 깡총깡총 뛰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마치 나그네가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캐티의 아빠가 밭으로 나가자 나그네는 아빠를 수줍게 쫓아갔습니다. 베일리 씨는 나그네에게 갈퀴를 주었습니다. 몇번 연습을 하자 나그네는 제법 갈퀴질을 잘했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따금 베일리 씨는 일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전혀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땀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캐티는 나그네와 함께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높이 한때의 기러기가 완벽한 V자를 그리며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기러기들은 가을이 되면 언제나 남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나그네는 새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새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두 주일이 지났지만 나그네는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일리 씨 가족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베일리 씨네 가족도 나그네가 곁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나그네는 이제 베일리 씨네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그네의 수줍음도 점점 덜해졌습니다. 저 친구, 우리랑 있는 것이 좋은가 봐. 저런 친구가 은둔자였다고 믿기 어렵군. 베일리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특별히 좋았지만 베일리 씨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가을이 코앞에 닥친 것 같았는데 아직도 여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 계속되자 호박들은 여느 때보다 더 크게 자랐습니다. 나뭇잎들은 3주일 전과 똑같은 초록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그네는 베일리시 농장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나그네는 북쪽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멀리 있는 나무들은 벌써 단풍이 들어 빨강과 주황빛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남쪽 나무들은 베일리시 농장 주위와 마찬가지로 초록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조롭고 보기 싫었습니다. 나무들이 모두 빨강과 주황빛이면 더 좋을 텐데,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그런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초록색 나뭇잎을 볼 때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뭘까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 생각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나무로 달려가 이파리 한 잎을 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잡고 있다가 별 생각 없이 훅 하고 힘껏 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나그네는 처음 입었던 가죽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나그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일리시 가족은 친구가 떠나기로 결심했음을 알았습니다. 나그네는 가족 모두를 한꺼번에 껴안은 다음 후다닥 문을 나갔습니다. 베일리시 가족은 손을 흔들어 주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은 추워졌고 나뭇잎들도 더 이상 초록빛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가 떠난 뒤 가을이 되면 베일리시 농장에는 언제나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쪽 나무들의 색깔이 변한 뒤에도 베일리시 농장의 나무들은 일주일 더 초록빛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룻밤새 주위의 어떤 나무보다도 밝은 빨강과 주황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베일리시의 집 서리 낀 창문 위에 다음 가을에 만나요 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옮기니 글은 끝났는데요. 옮기니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한번 볼 만해요. 헐벗은 나뭇가지에 새순이 파릇파릇 돋고 여리디여린 초록빛이 나무를 덮는가 싶으면 어느새 지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그 푸르름이 뜨거운 햇빛 아래 지쳐가나 싶으면 어느새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계절의 변화는 볼수록 경이롭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베일리시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바로 그렇게 여름이 저물어 가던 때, 베일리시는 숲속의 길을 자동차로 달리다가 한 남자를 치게 됩니다. 남자는 기억을 잃은 채 베일리시 집에 묵게 됩니다. 대체 나그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나그네의 체온을 재던 체온계는 고장이 나서 수은이 밑바닥에 달라붙고, 이게 수은이 실온에서는 액체거든요. 근데 이게 밑바닥에 달라붙은 거예요. 나그네가 수풀을 식히려고 후후 입김을 불면 방 안에는 바람이 입니다. 나그네가 머무는 베일리시 집은 여름이 가기를 잊어버린 듯 좋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떠났을 때 이윽고 베일리시 농장 나무들은 주위에 그 어떤 나무들보다 아름답게 단풍이 듭니다. 마치 나그네가 선물을 남기고 간것 같습니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는 이 나그네와 비슷한 신화적 인물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설을 몰라도 나그네의 정체를 알아차릴 것 같지 않나요? 자, 나그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자, 오늘 그림책 재밌으셨나요? 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